집에서 할머니가 해주시는 그런 그거 있으면 진짜 밥 한 솥 쪽 딱이다. 돈까스랑 안녕하세요, 수다입니다. 오늘은 삼산에 간 양재역점에 방문해 봤는데요. 여기가 김치찌개랑 돼지 김치구이를 파는 곳인데 제가 김치를 또 워낙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엄청 기대가 돼요. 그럼 바로 들어가 볼게요. 네, 이렇게 주문한 메뉴들이 다 나왔고요. 돼지 김치찌개는 2인분, 돼지 김치구이는 대짜예요. 그리고 사이드로 돈가스랑 해물파전, 계란말이까지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테이블에 맛있게 먹는 꿀팁이 붙어 있었는데 셀프바에서 깻잎이랑 옥수수콘이랑 이것저것 있더라고요. 제가 직접 담아왔어요. 그럼 오늘도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치즈사리도 추가했는데 치즈가 진짜 엄청 많아요. 바로 위에 뿌리고 먹어볼게요. 와, 완전 산더미야. 와, 치즈 진짜 산더미다, 산더미. 아, 그리고 주먹밥은 따로 주문해서 제가 이렇게 사이드로 만들어서 올렸어요. 찌개부터 한번 먹어볼까? 우와, 우와. 국물만 먹어도 김치가 진짜 맛있는 김치 같아요. 김치 한번 먹어봐야겠다. 달큼하고 칼칼한 게 약간 집에서 할머니가 해주신 그런 김치찌개 맛? 진짜 딱 느껴지는데 와, 진짜 너무 맛있어요. 밥 먹고 김치찌개 이거 있으면 진짜 밥 한 솥 쪽 딱이다. 돈가스도 이렇게 얹어가지고 그리고 지금 점심시간이라 혼밥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분위기가 되게 낮에는 김치찌개에 있다가 밥을 먹고 그러니까 저녁에는 이제 김치구이에 술 한잔 드셔도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와, 이거 볶음밥 먹으면 진짜 맛있겠다. 진짜 제가 완전 딱 좋아하는 김치찌개 맛이에요. 파전을 한번 먹어볼까? 와, 진짜 이 분위기에서 술 먹으면 진짜 끝장나겠다. 그리고 이거는 모주라고 하는데 밖에 분위기가 약간 노포 느낌이 나서 감성있고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오늘 술을 못 먹어서 그냥 이렇게 아쉽지만 이렇게 넣기만 했어요. 그리고 파전이 되게 얇거든요? 근데 오징어가 진짜 많이 들어있어요. 식감이 너무 좋다.
아, 양배추랑 막 김치랑 고기도 엄청 큼직큼직해서 식감 진짜 너무 좋다. 테이블에 붙어있는 꿀집들을 먹으니까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아, 근데 이거 양념이 진짜 너무 맛있다. 볶음밥 무조건 먹어야겠어요. 아! 돈까스랑 고기랑 김치까지 해가지고. 그리고 양념이 10가지 비법 양념이 들어갔다고 하는데 진짜 뭘로 만들었을까? 진짜 맵다라니 너무 맛있어요. 진짜 계속 손이 가요 진짜. 계란말이 두께 보세요. 와, 완전 벽돌 계란말이다. 진짜 저 지금까지 먹어본 김치찌개랑 이거 중에 진짜 탑이에요. 탑 너무 맛있어. 아, 그리고 여기가 배달도 된다고 하는데 지금 배달이 계속 들어와요. 진짜 주문 진짜 많이 들어와요. 와, 이 맛을 집에서도 느낄 수 있다니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이 양념이 너무 맛있으니까 돈까스도 계속 이 양념을 찍어 먹게 된다. 최고. 와, 고기 큼직큼직한 것 봐. 파자스. 파전도 진짜 사이드인데도 너무 맛있다. 정말 돈까스랑 고기랑 김치 해가지고 그리고 김치랑 돼지고기가 아버지 국산이고 김치는 100일? 돼지고기는 150시간 동안 숙성을 시킨다고 해요. 이게 진짜 딱 적정한 시간인가 봐요. 너무 맛있어요. 이게 자체로만 먹어도 하나도 안 쪄. 진짜 딱이야 딱.
제가 볶음밥을 먹으려 했는데 이제 어느 정도 김치랑 조금 있어야 되잖아요. 아 진짜 조금만 더 먹고 요 정도만. 아, 벌써 이렇게 먹었다고? 말도 안 돼. 입에 좋아. 이제 어느 정도 먹어서 볶음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셀프바에 김가루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공깃밥을 시켜서 볶음밥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밥 투하! 스스코 남은 것도 넣고 이거 남은 것도 넣어야겠다. 아, 이 양념 자체가 너무 맛있어서 그냥 너무 맛있을 것 같아. 맛있어 맛있어. 굿. 와 고기가 고기도 엄청 많이 들었어요. 찌개에도 밥 먹으면서 국물 떠먹으면 끝장나지. 식어도 맛있어. 먹어볼까? 뜨거워. 계단을 킥업되었습니다. 아 진짜 볶음밥 너무 맛있다. 다른 재료가 필요가 없어. 양념 자체가 다 그냥 재료야 재료.
아, 저 제대로 된 밥 먹는 느낌이다. 마지막 국물까지. 네, 오늘은 삼산회관에서 이렇게 먹어봤는데요. 김치찌개랑 돼지김치구이는 물론 사이드 메뉴들까지 다 진짜 밥도둑이에요. 점심에는 든든하게 김치찌개, 그리고 저녁에는 돼지김치구이에 술 한잔하기 너무 딱 좋을 것 같아요. 마무리로 직접 볶아먹은 볶음밥까지 진짜 완전 완벽한 한 끼였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맛있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